아이 뭐야 뭐가 뭐 이렇게 무거. 야이씨. 뭐지? 쓰레기인가? 아이 뭐야? 야. 네 안녕하세요. 낚시계의 대역죄인 쭈리쭈리쭈리박이입니다. 지금 연속 폭광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요. 대역죄인이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만 혓바닥 호로록 말고 바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크릴 먹는 다람쥐! 오늘은 대우주 유니버스의 에너지를 모아 모아서 빵상 아줌마의 버금가는 소통 능력으로 외계인의 초능력을 빌려 고기를 유인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아 기리링 뽕뽕 까랑까랑. 요즘 맨날 고기는 못 잡으면서 이빨만 까다 보니까 찌리박이 피싱 채널이 아니고 보이스 피싱 채널이 돼버려서 구독자님들께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드시 아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아주 굳게 여기서 굳은 GOOD 굳게 다짐합니다. 끼링끼링.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뉴스에서 강원도 쪽에 눈이 오지게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온 동네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네요. 남극에 온 줄 알았습니다. 진짜 길가에 쌓인 눈이 제 키만큼 쌓였던데 제 키가 한 5m 정도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암튼 강원도에 볼일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안전 드라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릉에서 찌리박이들이에요. 아까 침에 살짝살짝 입질이 있어갖고 계속 외암 쪽으로 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오지게 조용하네요. 아 여기가 아닌가?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내암 쪽으로 한번 쳐볼까요? 근데 내암 쪽에는 배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던지질 못하겠어요. 아 우짜지. 그리고 저기 계신 저분들 저쪽에서 무슨 낚시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낚싯대가 아니고 전부 그물을 들고 계시네요. 예, 뭐가 많이 잡히긴 잡히나봐요. 아이 더럽게 궁금하네. 뭐 잡는 거지? 지금 영진항 방파제 위에서 낚시하다가 똥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방파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바람은 들부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턱이 너무 높아갖고 낚시하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아이 기미기미 닌기미. 아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만 하면 도가니 다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인트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진항 작방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똥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 가발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암튼 보이시는 이곳은 기수지역이라서 도다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새끼가 아니고 채소탱이 보고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약속은 지켰습니다. 아이 홀치기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짜증나서 주문진항으로 도망쳤는데요. 같은 낚시인으로서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심해서 한 말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에 제가 먼저 사람 없는 쪽으로 자리 잡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제 쪽으로 와갖고 던져갖고 줄을 걸어버리고 제가 또 자리를 피해갖고 다른 데 가서 낚시하고 있으면 또 쫓아와서 걸어버리고 온 방파제를 뛰어다니면서 낚시를 하시던데 예, 방파제 전부 다 훌치기 낚시하시는 분들 거는 아니죠. 암튼 테트라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낚시하시던데 부디 안락하시고 앞으로는 매너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짜증을 조금 삭힌 다음에 기운내서 낚시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아니 동해 안에 고기가 다 어디 간 거야? 아이 할 맛 안 나네. 아? 아이 날씨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어. 아이 짜증나 씨. 아이 짜증나 씨. 여러분들 낚시하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예 다른 게 아니고 바닷속에 불가사리가 싹 다 사라졌죠. 몇 년 전만 해도 던지면은 불가사리가 서너 마리씩 막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불가사리 구경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낚시꾼들이 하도 많이 잡아서 그런가? 희한하네. 와 오늘도 깨끗하게 호로록 말아먹게 생겼네요. 이래갖고 멀리 못 가겠어요. 괜히 멀리 갔다가 또 꽝칠까봐. 아이씨. 아 이래서 낚시는 진학이 정답인 것 같아요.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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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지. 아이 낚시 먹고 싶네. 아까 영진항 작은 방파제에서는 그래도 던지면 입질은 있었는데 아 훌치기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이 또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 청어동에서 도다리 잡으면서 1년치 어복을 다 쓴 것 같아요. 아 망했어요. 망했어.
아이씨! 내가 주문진에 다시 오면 사람이 아니다. 야이씨 그래. 야이씨. 아이 뭐야. 아이 뭐야 뭐가 뭐 이렇게 무거워. 야이씨. 뭐지? 쓰레기인가? 아이 뭐야. 야. 아유. 아유 대왕 쓰레기 같은데? 아유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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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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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꽝을 쳤는데요. 이 정도로 안 나오면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